이날 이전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살펴봤었죠.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 살펴봤었는데, 이 라이프 사이클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는 삼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즈 말고 카운트 들어가서 카운트를 열면은 보다시피 첫 번째 마운트 호출되고 그때 1012번이고 그죠? 두 번째 또 마운트 호출되고 이번에는 1024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호출되는 이 마운트가 전속 안내원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빌딩에 있는 어떤 건물에 있는 공용 안내원이라고 한다면 전속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24번이 이 페이지에 일어나는 사용자의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등등등등 이벤트를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렌더 요 처리하고 있는 애가 바로 1024번입니다. 그죠? 그리고 1012번은 얘를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자기 일은 끝난 겁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우리가 릴로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또다시 어떻게 되나? 1030번 피닉스는 만들었다가 이 1030번이 1044번을 만들어내고 얘는 끝나고 이 1043번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페이지가 있으면은 이 페이지마다 하나의 프로세스가 라이브 뷰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프로세스가 아니라 라이브 뷰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서 그 라이브 뷰 프로세스가 이 라이브 뷰 모듈이죠. 카운트 라이브라고 모듈에 있는 핸들 이벤트나 핸들 인포나 핸들 파라미터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런 기본,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은 그렇다는 것이지 꼭 그렇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또 다른 게도 동작을 해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유저로 돌아왔을 때 인덱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우리가 유저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첫 번째 만들어지는 것이 어디 갔나요? 제가 호출을 시켜놨나요? 1030번 그죠? PID에 1030번 이렇게 만들어진 게 얘 아니구나. 조금 더 내려왔어. 얘입니다. 1049번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죠? 1049번이 만들어지고 조금 있다가 이어서 다시 1061번이 만들어졌죠. 1061번 얘가 1061번 만들어진 얘가 하는 게 이제 우리 여기 이 페이지에 있는 유저지에 있는 여기서 쇼나 딜리트나 이런 것들을 호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뭔가 이 페이지에 뭔가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니까 쇼와 에디트와 딜리트를 보시면은 쇼, 에디트, 딜리트 각각이 다 제각기 마운트 렌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여기서 쇼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에 있던 옆 1061번이 아니라 새로운 프로세스가 하나 만들어져서 다시 쇼를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볼까요? 쇼를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쇼에 맞게끔 1080번이라는 게 또 새로운 프로세스가 만들어졌습니다. 1080번 프로세스가 이제 쇼 EX를 여기 있는 쇼 EX가 어디 있나요? 쇼 EX에 있는 요 핸들 파람이라든가 뭐 패치라든가 핸들 인포 여기 있는 이 모든 이벤트에 대응하는 프로세스가 구성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게 뭐 딱히 없네. 쇼는 핸들 인포, 유저 업데이트이다, 유저 딜리트이다 등등등 있는데 요게 지금 하는 역할은 이게 뭘 하는지 궁금하죠? 이게 뭘 하는지 궁금하죠 여러분?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궁금하지 않은가요? 왜냐니까 지금 얘가 딱히 하는 역할이 없잖아요. 지금 이 페이지에서 그죠? 딱히 하는 역할이 없죠. 그럼 얘기 왜 핸들 인포 얘가 왜 있느냐는 거잖아요. 그걸 좀 이따 볼 겁니다. 자, 어쨌거나 자 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백 돌아서 뉴를 새로 클릭합니다. 자, 다시 백했으니까 1099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인덱스 EX 부분 있죠? 인덱스 EX는 지금 여기 제가 인덱스 EX라고 아이오풋을 해뒀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1099번인데 조금 전에 인덱스가 한번 있었죠? 어디 있나? 쇼는 1080번이고 쇼 이전에 인덱스에서 여기 있네요. 인덱스 1061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인덱스 프로세스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또 라이브 뷰 프로세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라이브 뷰 프로세스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죽고 막 새로 생겨나고 막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언제 태어나고 언제 사라지는지 그 라이프 사이클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두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1위 편이에요. 인덱스 이번에는 1087번. 인덱스 EX가 1087번이죠.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인덱스가 이번에 1099번. 그죠? 바뀌는 시점에 언젠지를 잘 봐두시라는 거예요. 자, 요게 인덱스입니다. 인덱스이고, 그리고 우리가 쇼를 클릭했을 때는 만들어지고, 에디터를 클릭하게 되면 또 에디터 프로세스가 만들어지죠. 에디터 EX에서 이번에는 1118번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에디터, 이게 에디터예요. 화면에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에디터입니다. 보이시죠? 자, 에디터 마운트에서 소켓 있고 에디터에서 잠깐만 그게 이게 어디서 나왔죠? 에디터 EX 여기 있군요. 핸들 파람에서 호출대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에디터 마운트 이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고 그다음에 소켓 내용 1하고 그리고 핸들 파람에서 에디터는 ID를 받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커넥티드인지 어떤지 보고 커넥티드가 됐으면은 이번에 또 어카운트 서브스크라이브 호출했습니다. 그죠? 이해를 왜 했는지 궁금하죠?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쇼에서 여기 있는 핸들링포 이해가 뭘 하는지 그죠? 이거 궁금하지 않느냐고 여쭤봤었잖아요. 이해랑 서로 상관이 있습니다. 그거 좀 이따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어쨌거나 서브스크라이브 호출했고 그 다음에 셀프 또다시 호출하고 이 셀프가 1118번 에디터이고 그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화면이 릴로드 될 때마다 인덱스 EX의 요 프로세스가 계속 바뀌고 있게 되죠. 또 릴로드 하면은 이번에는 또 이렇게 바뀌고 그죠? 그리고 또 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쇼에 맞는 또 새로운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재사용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이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부터 재밌는 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 여러분 이해를 하셨죠? 이해하셨으면 지금부터 재밌는 걸 같이 볼 거예요. 뭘 보느냐 하니까 이걸 볼 겁니다. 그래서 창을 두 개를 열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얘 유저즈 들어가고 얘도 유저즈 들어가죠. 리스트입니다. 둘 다 리스트 1번부터 이렇게 쭉 있어요. 1번부터 있고 얘도 1번부터 쭉 있죠. 있는데 저 쇼를 아니죠. 쇼 하기 전에 시황이 전에 다시 처음 돌아와서 이 화면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에서 하나 딜리트를 클릭을 하면은 요 1번을 지우겠단 말입니다. 지워졌죠? 왼쪽에도 보시면은 같이 사라졌습니다. 그죠? 여기도 딜리트 해볼까요? 딜리트 하면은 오른쪽도 같이 사라졌죠. 그죠? 다시 딜리트 하면은 얘도 사라졌습니다. 그죠? 또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재밌는 부분이냐니까 쇼를 열어놓을게요. 쇼. 자, 유저 4번입니다. 유저 4번을 어느 한 브라우저, 얘는 미국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미국에 있는 톰이 지금 이 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앨리스가 유저 4번을 딜리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톰의 브라우저도 다시 이렇게 유저5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찬가지 미국에 있는 톰이 유저 5를 에디트, 지금 에디트하고 있어요. 유저 이름을 5에서 550 이렇게 바꾸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있는 엘리트가 유즈5를 지웠습니다. 그러면은 또 자동으로 얘도 인덱스로 돌아왔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성이 동작하는지 그것을 여기 있는 코드를 보시면서 제가 이전에 쇼에서 이게 뭘 하느라고 여기 있는지 왜 있을지 궁금하지 않느냐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 요 부분들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 먼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이 코드를 뭐 어떤 코드를 추가했을 때 이렇게 동작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요 다운로드 받았던 요 코드로는 방금 제가 했던 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 코드 내용을 바꾸기 때문에 조금 전에처럼 동작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바꾸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코드와 지금 제가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코드는 좀 내용이 좀 달라요. 제가 좀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꿨으면은 바꿨길래 그렇게 동작했을지 어떻게 했길래 여러분들의 코드는 동작하지 않는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에 제가 설명드릴게요.